네, 마지막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현재는 생각 없다.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오른 데 대해서 자신이 원한 결과가 아니다. 빼달라는 것 자체가 더 호들갑이라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전무제가 그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뭐 저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말씀을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지켜보시죠.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국감장 달군 BTS.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원 자원 감소와 병역의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두고 고려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찬반이 나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BTS가 흘리고 뿌리고 있는 한류 힘. BTS는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야 한다. 이게 국민들 일반적 생각 아닌가 생각해요. 60% 이상의 국민들이. 그걸 왜 무시하고 그냥 꼭 군대를 보내서 이런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 근데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들이 군대 가겠다는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갖게 하는 이런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다 왔습니다. 빌보드 차트 엘비스 프레슬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남진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남진 그 원로 가수님은 월남전 연장했어요. 나훈아 원로 가수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국감장을 달군 BTS의 군복무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요? 자, 그리고 오늘의 시그널 논란의 공매도에 관해서 다룹니다. 공매도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그리고 시그널 잠시 후에 뵙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서 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꼭 국감장이나 상임위에서 그 실세 장관을 향해서 출마할 겁니까? 총선 나갈 겁니까? 정치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이번엔 권지승 의원이 실세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던데 이거 뭐하러 묻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뭐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나간다고 들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마 권지승 의원 생각에는 정치 그렇게 답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답을 했다면 출마 생각이 있다고 답을 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포석을 깔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부질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또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차기 대선 뭐 순위에 여론조사에 네. 빼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빼달라고 하는 게 더 호들갑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냥 저는 두고 보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도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정치에 관심이 많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 좀 그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혹이라도 정치적인 꿈이 있다고 한다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예.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심초사, 전력 투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답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국감장이나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좀 더 다소곳하게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겸손하게 무조건 말끝마다 쌈딱처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제가 그것이 좀 더 성숙된 정치인의 그 태도라는 그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꾸 제가 쓴소리를 했었기 때문인지 어제 국감장에서는 아예 한동훈 장관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을 아예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폭행범 김근식을 아예 국감장에 생중계 드렸는데 아예 꺼내놔서 아 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가 생각이 들어요. 전자발찌 찾았어요? 전자발찌 15겹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15겹으로 하겠다. 네, 네. 금속자.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그 김근식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BTS의 군복무 문제 국회에서도 설전이 됐습니다. 아, 이거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서른 의원께서 그 요즘의 팬덤들의 생각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BTS 본인들도 물론이고 이 아미들이라고 하죠. BTS 팬들도 군대 가라는 의견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해산시키려고 하냐 하시는데 병역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BTS 입장에서. 예. 박효신 씨가 군대 가서 예, 작곡가를 새로 만나서 제대하고 나서 이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났네. 겨울꽃이 아니었는데 야생화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도 있고 인간이 그 시기에 자기의 성숙한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창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콩쿨이나 다른 쪽에서의 병역 혜택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국민 개병제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 BTS를 저렇게 티나게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과연 BTS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저희가 그래도 국위 선양을 한 게 있으니까 예. 최대한 봐줄 수 있는 편의는 같은 날 이때 해서 뭐 같은 부대라든지 이런 정도 편의를 해서 BTS가 군복무를 하면서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날 예편하게 해주는 정도의 편이야 국민들이 봐줄 수 있겠지만 같은 내무반을 요즘 동기끼리 같은 내무반을 쓴다고 그러는데 고깁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간 또 성숙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로 다른 모습을 또 BTS가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석희 예. 소장 말씀은 BTS 군대 가서 좋은 작곡가 만나고 와라 이런 겁니까? 아 가서 고생하면 네. 또 다른 작품이 나온다. 말씀 조심하시면 네. 됩니다. 아니 예술은 항상 이 고통과 함께 성장하는 법이거든요. 네, 고통스럽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제작진 중에 열혈 아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친 아미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